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우현이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변화를 오늘 밤 만들어주시는 수익예방 스타스템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스타스템과 함께 수익예방 수업을 끌어오면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거를 배웠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원칙 있고 안전하게 가져가는 방법들을 수익예방하면서 배워봤었는데요. 실제로도 백설공주와 7점 전문가에서 스타쌤이 저희한테 알려주신 이 기법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셨습니다. 특히 이 수익 예방 수업에서 항상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유니온 머트리얼즈라는 종목들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냈던 종목.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종목들을 얼마나 원칙 있고 또 안전하게 매수하는지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꽉꽉 담아오셨 다고 하니까요. 오늘 수업 참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불개미 주식학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수익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원철 멘토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이제 오늘자로 이 수익의 밤 이 프로그램은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언제 방송에 또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에서만큼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었던 이 추세 전환과 이 종목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 그죠? 그리고 이 급등주 매매라는 게 절대 위험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이 수익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단독 진행하면서 항상 동일한 기법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삼각수렴 패턴, 이 추세 전환에서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몹시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의 연일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도 최근에 이 삼각수렴 패턴에 적용되는 종목들은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주목하셔라. 2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수익의 밤이 마지막으로 이 끝나는 날에 또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삼각수렴 패턴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될 종목들 충분히 발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 우리 앵커님 설명 한번 듣고 와서 시장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수업인데요. 스타쌤이 항상 저희한테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 급등주가 위험한 게 아니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2의 유니온 머티리얼즈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쌤이 스타쌤만 할 수 있는 이 기법이면은 저희한테 수업에서 알려주시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강의만 잘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스타쌤과 동일하게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들 발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시장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연휴가 좀 이제 앞뒤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이렇게 이틀이 연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3거래일밖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인지 또는 이 개별주를 매매할 수 없는 시장인지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3거래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스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양봉 캔들이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고, 이 3거래일 동안 이제 시장이 하락한 것이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시장의 어지러움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두 번의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장이 마무리되면서 만들어졌던 이 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망치형 캔들, 저점까지 빠졌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486포인트까지 밀린 시장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500포인트를 탈환해 주면서, 다시 한번 2500포인트에 대한 이 탈환을 시장이 해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시장이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500포인트에서부터 2525포인트 이런 횡보가 계속될 거로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주 매매를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하고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횡보할 때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별주를 매매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제가 이제 이렇게 추세를 가로로 그으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저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1차적으로 2023년 1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이 3월 달에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 연속으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의 하단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은 저점에서 170%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이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 수익률 대회에서 유니온 머트리얼을 편입했었을 시기부터 봤을 때도 한 67%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이 횡보할 때 이런 개별주들은 정말 굉장히 큰 급등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개별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런 개별주를 잡는 방법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발굴해주는 검색식부터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한 노하우까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자, 시황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영상 볼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급등하는 이유 중에 가장 독보적인 거는 글로벌 이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히토류 생산을 규제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이렇게 주가 상승이 다이나믹하게 100%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죠.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히토류를 중국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로서 저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유니온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출발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저점이 상승하고 고점은 낮아지는 이 삼각 수렴 패턴의 마지막 이 추세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한 직후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정말 강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우 많이 강조를 드렸던 패턴이고, 항상 종목이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패턴이 바로 이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낮아지는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준 다음에 종목이 크게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1차 파동에서 나왔었던 주가 상승이 무려 한 70%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올라갔었던 파동이
한 86%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86%의 상승이 나와줬죠.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상승이. 근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6천만 주 정도 나왔어요. 거래량 6천만 주,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7천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유통 물량을 보면 유니온 머트리얼즈의 유통 물량은 2,300만 주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2,3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 2,300만 주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이 1차 파동 구간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파동이 아니라 메이저 수급, 즉 세력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 구간에서부터 관심 종목으로서 조금 등록을 해놓고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가면서 이런 식의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이 1차 파동에서 나왔던 파동만큼 2차 파동에서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슈와 이 삼각수렴 패턴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시면 충분히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올라갔었던 이 파동은 글로벌 이슈와 삼각수렴 패턴에서 나온 이러한 이제 주가의 상승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니온 머트리얼즈 말고요. 제가 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국 RNS라는 종목인데 이 동국 RN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패턴과 글로벌 이슈인 희토류 관련된 이슈를 조금 이제 포함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와줬고 여기서 나와줬었던 파동이 유통 물량을 봤을 때 동국 RNS는 여기서 유통 물량이 거의 이제 850만 주 정도 됩니다. 850만 주인데 이 동국 RNS가 여기서 나와줬었던 유통 물량 대비 거래량을 보면 2천만 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00만 주, 여기서 마찬가지로 1,400만 주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붙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67%의 상승이 나왔던 구간 때부터 여러분들이 추세를 그어보시면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마찬가지로 동국 RNS도 유니온 머트리얼처럼 주가가 여기에서 나왔던 파동만큼 동일하게 나가죠.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이 1차 파동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유통 물량 대비 얼마가 나왔는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850만 주 나왔죠? 근데 여기서 상승 나왔을 때 동국 RNS는 얼마 나왔냐? 2천만 주, 여기서 1,500만 주, 여기 1,400만 주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발굴하실 때 항상 보셔야 되는 건 1차 파동에 유통 물량 대비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느냐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글로벌 이슈, 뭐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처럼 그럼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종목 발굴을 하시면 충분히 제가 이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국 RNS와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을 충분히 발굴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물 한 잔 먹고 와서 강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추세가 전환되고 삼각수렴 모양을 보이고 나서 종목이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스타쌤이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 동국 RNS 그리고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이 삼각수렴 추세 전환 패턴을 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예방 수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스타쌤이 마지막 선물로 추세 전환 검색식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세 전환 검색식이란 쉽게 말해서 종목 검색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차트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놓여있는 자리에 이 검색식으로 딱 종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검색식 스타쌤이 직접 만드신 검색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스타쌤과 동일하게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 오늘 마지막 방송의 선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전환 검색식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스타쌤이 직접 개발한 이 검색기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추세 전환 검색 시 설정 영상 마지막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실 수 있는 제한이 1,500명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자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추세 전환 검색 시 마지막으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스타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해주고 계시는데요.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나와주세요. 네, 방금 제가 이제 그 유니온 머트리얼즈하고 동국 RNS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과연 방송에서 이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강조를 먼저 한 전문가가 누굴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멘토가 누굴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이 유니언 머트리얼이랑 이 동국 RNS라는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 희토류라는 이슈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러한 종목들을 알려드렸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통점.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급등할 때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삼각수렴 패턴에 적용되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 수익률 대회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만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유니온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미중 무역 갈등에 좀 이제 이 적용되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의 이슈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제가 강조드렸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여기서 1차 파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1차 파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고 여기서 고점은 내려가죠. 지금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제가 앞에 두 종목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삼각수렴 패턴을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유니온이 이 1차 파동에서 나왔던 파동만큼 2차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아무리 패턴이 이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차트가 이쁘면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발굴하고 이 분석을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이제 캔들이라든지 이평선 또는 이 패턴이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놓은 종목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패턴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건 일단 좋은데 거래량은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패턴이 좋아도 이 1차 파동에서 만들어줬었던 이 패턴에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으면 2차 파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1차 파동을 만들어줬을 때 나왔던 거래량을 보니까 1,551만 주라는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이 얼마일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보니까 유통 물량이 900만 주. 화면이 좀 안 보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00만 주 정도 되는 물량을 유니온이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추세 전환의 포인트,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줬었을 때 이 파동에서 거래량이 1,50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이슈를 알고 있거나 뭔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든지 그죠? 메이저 수급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1차 파동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차 파동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삼각수렴 패턴 고점을 여러분들이 쭉 내려보시고 저점을 올렸을 때 이 파동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이 이은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재매집을 해주죠. 그럼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단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1차 파동에서 메이저 수급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니온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쭉 주가가 상승해주면서 물론 매우 강한 파동이 나와주면서 이 추세의 출발 지점부터
거의 100%가 넘어가는 매우 강력한 파동이 나와줬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니온을 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는 기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종목의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1차 파동 구간에서 나왔었던 거래량이 유통 물량 대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자, 둘째로 뭐가 중요하냐. 자, 고점은 내리고 자,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이 1차 파동에 나왔었던 이격도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다시 한번 쉬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면 쉬었다 다시 뛰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구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 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말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완성된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와서 뭐 퍼즐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늘 똑같은 기법에서 똑같은 종목들을 발굴합니다. 실제로 제가 3월 내내 이 추세 전환과 삼각수렴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성과가 좋은 매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보면은 만약에 내가 종목이 막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서 추격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 유니온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자리에서 뭐 8천원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20% 하락한 상태에서 물론 주가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이 하락을 견디지 못해서 종목을 던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매수하자마자 바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시면 종목이 굉장히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매수하자마자 17% 마이너스 또는 뭐 매수하자마자 만약에 어제의 유니온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상 20%의 손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좀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창을 보실 때 현 시간에 올라오는 종목들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내가 매수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종목들밖에 없으니까 유니온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점 매매를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삼각수렴, 이 추세 전환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종목의 상승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결국엔 이 종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보통 여러분들 올라오는 것만 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는 잘 안 보세요. 그럼 쭉 거꾸로 내려와서 보니까 아, 삼각수렴의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급등주의 시작이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급등주 매매의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추세 전환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면 주식이 굉장히 쉽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점 종목들밖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추세 전환 이 종목의 또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검색기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추세 전환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쉽게 이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고 실제로 종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법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제가 발굴한 그죠? 종목들을 찾은 검색기, 즉 제가 만든 이 추세 전환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그런 검색기도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이 검색기 또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이 종목도 보시면 다원시스가 아니라 부방입니다. 부방. 부방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아,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저는 여러분들 거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엔 이 부방이라는 종목은 저점에서 50%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한 2,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은 뭐 거의 한 4,0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달 전에 매수한 투자자들보다는 50% 비싼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50% 급등하기 전에 과연 어떤 패턴에서 이 종목이 출발을 했을까라고 되돌아가 보면 이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보면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40% 주가 상승이 단 3거래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진짜 상승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유통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이 구간에서 1,60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량이죠. 그다음에 이 전에 나왔던 거래량을 보면 한 8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1,600만 주 정도 되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방의 유통 물량을 보면 한 2,0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이 주식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물량이 총 2,000만 주 정도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하나의 구간, 그렇죠? 이 구간에서 나왔었던 거래량은 1,600만 주. 그러면 유통 물량의 절반 정도 되는 대량 거래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느냐? 너무 쉽잖아요. 왜 매수하면 안 되느냐? 이미 저점에서 40% 올라온 종목이 물론 뭐 추가 상승이 다이나믹하게 나와줄 수가 있지만 단거래일 만에, 뭐 3거래일 만에 나왔었던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왔었던 이런 뭐 파동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밀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급등주 매매를 해서 좀 안전한 수익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점보다는 다시 한번 종목이 조금 더 숨을 고를 때 다시 한번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방이 이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고점은 올라가죠. 그죠? 저점은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동일한 구간에 저점이 상승하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점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 종목은 고점이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점은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처음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3개월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3개월 동안 내가 종목 샀으니까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맨날 급등하는 종목이 보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같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었을 때 내 심리는 내가 당장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매수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자마자 종목이 뭐 20%, 30% 이렇게 빠지게 되면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유통 물량과 1차 파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는 대량, 그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이 1차 파동에서 나왔던 상승만큼 2차 파동에서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방 어떤 흐름이 나와주느냐?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 이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 파동에 여기서 진입을 하셨으면 3개월 동안 굉장히 이렇게 힘든, 흐름을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참고 종목을 추적하셔서 이 삼각수렴 패턴 끝부분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 800만 주. 자, 1차 파동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800만 주와 1,600만 주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나왔으니 2차 파동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2차 파동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과 유통 물량에 대한 이 추세 전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반 고점에 물려서 몇 개월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매수를 할 때 내 심리는 뭐였습니까? 난 당장 수익을 내고 싶어. 나는 급등주를 매매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삼각수렴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한 달 동안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수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세 전환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이러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검색기 또한 또 오늘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저 수업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좀 생겼는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이제 안전하게 발굴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있는데 네. 주식에서는 100%라는 게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당장 올라가지 않고 약간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저희가 그렇다면은 손절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주식에는 100%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매매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매매를 지향해야 우리가 주식시장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패턴을 공부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시장이 만약에 뭐 돌발 악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매를 하실 때 손절 라인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조금 알려드리면 자 이 추세의 하단이 이탈될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각수렴 패턴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시다 보면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게 고점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요. 저점은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수렴의 끝부분에서 거래량이 나와서 그렇죠? 거래량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어디서 잡으셔야 되냐?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자, 직전에 삼각수렴의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 저점, 그죠? 이 직전 전저점을 이탈되면, 이 횡보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량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종목이 여기서 쭉 하락하면서 한 6%, 7% 정도 하락했을 때 종목을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실폭을 굉장히 적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급등주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절 라인을 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원칙과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급등주 따라잡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매가 좀 많이 꼬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추세 전환 삼각수렴 패턴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이 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내가 거래량이 나와서 매수를 했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해서 내가 손절을 했다? 그러면 내가 손실을 많이 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고점 종목을 차트가 이뻐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서 기준 없이 매매를 하면 저는 그냥 그저 운에 맡기는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사야 될 이유가 명확한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삼각수렴 패턴 즉 이 추세 전환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 수익의 밤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이 추세 전환 검색기를 받아가실 수가 있고 저 또한 오늘을 마지막으로 추세 전환 검색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로 삼각수렴 패턴 공부도 해보시고 매매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참여 방법 우리 앵커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물 한 잔 먹고 와서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세이브과 함께 수익개발 수업 이어가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해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주식을 가지면서 손실을 보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바닥에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기준과 원칙 없이 급등주를 아무렇게나 매수했다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타세이브 추세전환 삼각수렴 패턴을 통해서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계셨고요.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일단 검색식을 오늘 저희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종목이 2,500개가 넘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타쌤이 말하는 그 삼각수렴 자리가 있는 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발굴해야 돼? 라고 의문이 좀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추세 전환 검색식입니다. 스타쌤이 말씀을 하시는 급등주 나오는 그 자리 있잖아요. 삼각수렴 직전의 자리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바로 속속 알려주는 게 추세전환 검색식입니다.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항상 이 손실해보는 매매 안 하고 싶다, 계좌를 다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기준 없이 그동안 매매했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스타쌤과 함께 하시면서 추세전환 검색식 설정 영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영상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다섯 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스타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영상 받아보시죠. 스타쌤과 수익개발 수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업 이어집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추세전환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검색기라는 거는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검색기를 받아보시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검색기라는 거는 결국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이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내가 여러분들 솔직히 아침에 주식창 켜시면 일단 특징주부터 검색하시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뭔지 검색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손실이고. 그러니까 진짜 수익이 나는 종목은 어디서 나오는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확률을 높여주는 종목들은 검색기에서 좀 발굴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제가 A부터 L까지 제가 조건들을 전부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삼각수렴 패턴에 적용되는 종목들을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줄 수가 있게 제가 A부터 L까지 검색기를 설정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이 설정 영상을 설정하신 다음에 보시고 나서 이 검색기를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 2,000개가 넘어가는 주식시장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삼각수렴 패턴에 들어맞는 종목들을 이 검색기가 찾아줍니다. 오늘 보니까 26개 정도 되는 종목이 포착이 됐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26개를 다 매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6개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삼각수렴 패턴, 추세 전환에 적용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이제 매매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26개의 종목 중에서 오늘 삼각수렴 패턴에 가장 잘 들어맞는 종목을 몇 개 뽑아왔어요. 보니까 여기 이제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 이제 있지요. 여기 보신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 26개 종목들 중에서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약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던 삼각수렴 패턴 이미지가 슬슬 보이시죠?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을 보면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네요. 여기서 상한가, 그다음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거의 준상한가까지 올라간 그런 매우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강력한 종목이 저점에서 거의 뭐 한 6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왜? 아침에 딱 주식창 열어보니까 국제약품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쭉 이 종목이 고점이 내려가면서 무려 30%가 넘어간 낙폭이 나왔습니다. 무려 5달 동안. 그러면 종목 한번 잘못 매수해서 5달 동안 힘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또 저점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보니까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준 종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은 이 1차의 고점이 아니라 이 삼각수렴 패턴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 과연 유통 물량을 대량 동반된 거래량이 나왔을까? 찍어보니까 2,4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200만 주. 단 이틀 만에 거의 한 3천만 주가 가까이 되는 그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될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1,200만 주밖에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국제약품이 지금 최근에 이 단기간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유통 물량을 두 배 이상 돌리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1차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봐도 명확하게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된 이런 종목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검색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다음날 매수하셨을 거예요. 왜? 국제약품 상한가 갔네? 다음날 또 갭이 뜨네? 거래량 막 터지네? 나 이 종목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며칠 안에 이렇게 갭이 메꿔지면 여기 뭐 누가 봐도 기술적 반등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갭이 뜨고 나서 딱 건강하게 나오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 또 나오면서 종목이 딱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저점에서 40%가 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종목의 움직임 보니까 쭉 이렇게 밀리면서 힘없이 몇 개월 동안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고점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삼각수렴 패턴 추세 전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면서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됐으니까 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상단 부분이 돌파되는지 체크하시면 저는 좋은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서 이러한 국제약품을 포착해 주는 건 오늘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이 추세 전환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A부터 L까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검색기를 오늘 제가 드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제약품이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도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빠르게 볼게요.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왔고요. 여기서 1차 파동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이격도를 좁혀주는 그러니까 맥점을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남선 알미늄을 내일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종목을 검색기가 포착을 해주고 나는 그걸 그냥 덥석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종목을 추격하면서 과연 이 저항 구간이 돌파되는 거래량이 나오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야 내 원칙이 생기고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이제 타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덥석 매수했는데 종목이 만약에 이 전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즉 손절과 매수를 동시에 알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 바로 이 추세 전환 패턴이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오늘 스타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라는 종목 좀 볼게요. 파세코?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하신 종목일 수 있어요. 이 파세코라는 종목도 제가 이 발굴한, 제가 만든 이 조건 검색식 파세코가 나오고요. 일단 여러분들 영상을 받아보시고 나서 검색기를 설정하시면 이 종목들이 다 뜹니다. 어쨌든 파세코가 나왔고, 파세코는 여름 테마예요. 에어컨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날이 더웠고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수 있겠죠. 그러면 계절 테마로서 주가 상승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의 패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차로 여기서 38%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엄청난 상승이죠, 저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고점은 쭉 낮아지고요. 저점은 쭉 이렇게 올라오는 삼각수렴 패턴의 마찬가지로 파세코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개장하면은 바로 매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느냐?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는, 그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잡는 타점으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세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파세코부터 국제약품, 그 다음에 이제 남선 알미늄, 세 종목 정도, 이 삼각수렴 추세 전환에 적용되는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어디서 발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뭐, 다른 기법으로 가져왔을까요?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이 추세 전환 검색기에서 찾은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노란톡에다가 불개미스타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2023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렸던, 그죠? 이 종목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검색기와 실제로 수익률 대회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제가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검색기 영상만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오늘 들어오셔서 이 연휴 동안에 설치하시고 다음 주 주중부터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사실 제가 영상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실전 강의도 해드려요. 여러분들 이 영상 받으러 들어오셨는데 사실 이것만 받아서 완벽하게 이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많이 답도 해드리고 있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PD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자꾸 이제 소감을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급등주 매매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동일한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이 투자 성과가 매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차트라는 것도 결과론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는 것도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기법, 내일은 이 기법, 뭐 다음 주는 캔들, 뭐 이번 주는 이평선,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뭐 마구잡이 기법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그리고 매번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결국엔 투자 성과도 늘어난다라는 말씀 꼭 다시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계속 같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성과가 최근에 시장에서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만족을 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이 수익의 밤을 또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났지만 이 방송을 보신 투자자분들은 모두 주식으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검색기고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 뵙을 때는 또 우리 모두 다 성장한 상태에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생분들의 계좌에 오늘 밤 변화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달 넘는 이 세 달 동안 스타쌤이 저희와 고군분투했는데요.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이 선물입니다. 추세전환 검색식 설정 영상 오늘 마지막으로 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스타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스타쌤의 선물 추세전환 검색식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스타쌤과 함께한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수익의 밤 수업 마무리할 거고요. 저도 스타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